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밤새 도내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 속에 장수에서는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냉해로 사과 수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개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로 후보지는 군산공항 근처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선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어제 정말 더우셨죠? 종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더니 밤에도 25도를 넘나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전주 한옥마을과 공원 등 가까운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은은한 불빛이 운치를 더하는 청연루. 좀처럼 가시지 않는 밤더위에 집을 나선 시민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대청마루에 누운 시민들은 물바람을 맞으며 푹푹 찌는 더위를 가까스로 떨쳐냅니다. 호텔에서 계속 기보해서 이제 한번 나와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누워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밤에 더울 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청마루에 앉아있으면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고 피서지가 따로 없어요. 어둠이 내린 덕진공원은 산책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연꽃향을 풍기는 밤 공기를 마시며 무더위에 지친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후텁지근했던 한낮의 피로도 날아갑니다.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더워서요. 연꽃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나 시원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35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와 익산, 완주, 임실은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의 찜통더위와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 봄 냉해로 사과 주산지인 장수와 지난해 낙과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실제 피해가 품질 저하는 물론 생산량 감소로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 두산리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한 나무에 달린 사과 개수가 고작 3, 40여 개로 예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냉해로 수정이 어려워 낙과 피해를 입은 것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지만 원래처럼 이렇게 냉해 피해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의 살 길이 사실은 막막합니다. 이게. 인근의 다른 사과 농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산량 자체도 줄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정품의 비율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냉해로 인한 동록 현상이 발생한 건데 사실상 시장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기름과가 생겨버리고 이렇게 이 동록이 많이 깨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한 30% 정도 정품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생종인 홍로, 전국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장수의 올해 사과 매출 예상액은 550억 원 안팎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30%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다른 사과 주선지, 경북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됩니다. 저온 피해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홍로 가격도 예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은 이제 시작 단계나 다름없어 과수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어촌의 외국인 선원 고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터를 박차고 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선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 옥도면 계야도는 전체 500여 주민의 3분의 1이 넘는 180명가량이 외국인 선원입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동티모르까지 어류 활동과 그물 손질 등을 내국인을 대신해 이들이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지역 외국인 선원은 520여 명. 이 중 80%는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거나 양식이나 채취 작업만을 하도록 돼 있는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 지원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업의 특성상 애로사항이 많다며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한 개 25kg 힘들어. 올 들어 군산관 내에서는 30여 명의 외국인 선원이 행방을 감췄는데 문제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선주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선주들은 일정 기간 외국인 선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못하게 되고 일손이 달리면서 제때 어장일 하기가 버겁습니다. 외국 애들이 없으면 한국 선원들 좀 비싸더라도 한국 선원들 돼도 안 돼. 그렇게 쓰는데 한국 선원들 이제 쓰려면 소개비가 한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최하가.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중앙부처에 수차례 전달됐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탈 신고를 하면은 고용 제한이 1년 걸리는데 그것을 좀 단축을 해줘야 지장이 조금 덜 받지. 실질 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고용주인 어민들이 외국인 선원들의 잇단 탈선과 관리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완주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 8명 가운데 4명으로 완주 소양과 구이면에서 나왔습니다. 완주군은 진드기 서식조사를 도에 요청하고 긴급 재난안전기금으로 방역약품과 기피제를 구입하는 한편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소독과 예방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만드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어 사업 확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여 년, 새만금의 모습입니다. 중장비들이 본주에 오가지만 사업 구역 대부분은 여전히 바다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용지 조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매립되지 않는 새만금 공유 수면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수상 태양광으로 군산공항과 가까운 국제협력 용지와 산업연구용지 27제곱킬로미터에 사업비 4조 원 이상 투입됩니다.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당장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새만금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시간당 최대 발전량은 2.1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2기 발전량과 같습니다.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자 도 역시 반색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전북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디딤돌로 삼는. 다만 태양광 발전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이 어려워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 유치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올 들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익률의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공단 측은 이리 일비할 일이 아니고 국민연금에 대한 독립적인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은 0.89%,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66%에 그쳐 은행 이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최고인 작년 수익률 7.28%를 한참 밑돌고 있어 전주 이전 부작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것은 지난해 2월, 작년 1년 동안 이미 7% 넘는 수익을 거두어 논란을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공단 측은 올 초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침체와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을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평가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을 두고 수익률을 평가. 다만 기금운용 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면욱 본부장은 대선 직후인 작년 7월 스스로 물러났고 주식운용실장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 효과 조작의 책임을 물어 해임됐습니다. 나머지 실장 4명 가운데 2명도 사임한 상황. 공단은 최근 본부장 임용 공고를 다시 내고 충원을 진행 중입니다.
공단 노조는 시급한 충원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오히려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정권에 대한 독립성도 있겠지만 시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립된 운영, 독립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특히 문영표 이사장 낙하산 임명에 이은 삼성 특혜 제공 등 재벌의 이익에 연금이 휘둘린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2월 전주에 안착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익률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부에 사업비 2,2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전진기지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은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기술 개발까지 고려해 첨단 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과 자율주행 실증 기반 구축 등으로 계획됐습니다. 쌀 가격이 재고 부족으로 강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농축산물 도매 가격을 보면 산지 쌀값은 80kg 기준으로 지난달 5일 17만 4,096원에서 한 달 만에 1,688원이 올랐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12% 높은 가격으로 미국 종합처리장 등 산지 가공업체의 보유 물량이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돼 추가 공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대행체제를 인정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전주갑 김윤덕, 을 김영진, 군산 최정용, 김재부안 김춘진 등 도내 10개 지역구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을과 익산 을은 사실상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대행체제여서 당 안팎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노조가 2년 만에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산업노조는 정년과 임금 피크제 연장, 임금 인상에 대해 중노위 조정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어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노조는 2년 전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파업을 실시했으며 당시 참여율이 15%에 그쳐 영업점 창구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전북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다른 요금 체계와 시간, 콜 시스템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주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용 교재가 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어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 교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인재원은 음성 변환이 가능한 파일로 교재를 만들어 그동안 점자책에 의존하던 천여 명의 시각장애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지망생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북 충청권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진안군이 상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진안군은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인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안읍 운산류에 조성되는 인공습지에는 98억여 원을 들여 침강지와 생태 연못 등을 내년 10월까지 준공합니다. 진안군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 지역으로 비점 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며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진안천이 용담호로 직접 유입돼 식수원을 위협해 왔습니다.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으로 진안천 수질을 개선하고 전북 도민의 식수원이 용담호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자암 박준승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정읍에 건립됩니다. 정읍시는 산회면 평사리에 21억 원을 들여 전통 한옥 형태로 기념관을 건립하고 내부에는 자암 선생의 발자취와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로 채워 내년 3월 1일에 문을 엽니다. 자암 선생은
3.1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입니다. 남원시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3기 위원이 위촉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5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시민 의견 수렴과 주민 제안 사업 심사, 각종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TNX 산업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제조 생산 분야 31명을 채용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성 세일센터와 매 분기 취업 지원 행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불황의 여파로 도내에서도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북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9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여 명이 감소했는데 대다수가 자영업자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합창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로 마련됩니다. 전주예술중학교 음악부 학생들로 구성된 모악 솔리스트 콘서트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이 모레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에서 펼쳐집니다. 의생활과 주생활에 관련된 전통 공예기술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2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오늘부터 17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됩니다. 임신, 출산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제21회 전주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립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하루 장터가 오늘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은 오늘 남기성 여행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기후변화 이해 교실을 마련하고 22일까지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7월 12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무주 33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 익산, 완주, 임실 등 네 곳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